우크라이나 동부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수많은 러시아군을 사살하며 활약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최정예 저격팀이 외신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지난 31일 영국 BBC 방송은 우크라이나군 최정예 저격팀 바흐무트의 유령을 직접 만나 소개했는데요. 약 20명으로 구성된 저격팀은 지난 6개월 동안 바흐무트 일대에서 야간 작전을 수행하며 높은 성공률로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령이라는 별명은 저격팀의 지휘관 호출부호에서 왔습니다. 바흐무트 도시 외곽에 있는 기지에서 만난 지휘관은 우리가 바흐무트에 공포를 가져오기 시작했을 때 바흐무트의 유령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저격팀의 기지는 러시아 포병의 사정거리 내에 있어 종종 근처에 포탄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은 포탄으로부터는 숨을 수 있지만 저격수에게서는 숨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바흐무트의 유령팀이 저격한 러시아군은 524명에 이르며 이 중 75명은 콜사인이 고스트인 지휘관이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살한 러시아군의 숫자를 세는 것에 대해 콜사인이 쿠지아인 저격팀 명사수는 자랑스러워할 일은 전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쿠지아는 모든 임무는 위험하다. 우리가 실수하면 적이 공격할 수 있다며 당연히 무섭다. 바보가 아닌 이상 두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흐무트의 유령팀이 대단한 것은 지휘관과 팀원들이 강한 정신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저격 실력도 갖췄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수백 명의 러시아군을 저격했지만 고스트 지휘관을 포함해 여러 팀원이 부상만을 입었고 현재까지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은 모든 임무가 우리의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숭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최정예 저격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